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여러분들 정말 홍원은 저랑 운명인가 봐요. 제가 이제 이 집에 이사를 오면서 제가 전세를 들어왔는데 거실 화장실 변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교체를 하면 집주인분께서 저한테 수리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셨는데 그냥 제가 수리 비용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제 집주인분께서 홍원집을 하시는데 좋은 흑산도 홍어를 주시겠다. 수리 비용 대신 제가 홍어를 받았습니다.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집을 사실 때 홍어를 팔아가지고 이제 사신 집이라고 해요. 근데 그 집에 제가 전세를 이사 온 겁니다. 홍어랑 저랑은 진짜 이게 운명인가 봐요. 진짜, 네. 여러분, 이 홍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라는 정보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자, 여러분, 요거 강숙입니다. 오, 야. 코. 아, 요거 제가 받아와가지고 상온에 하루 반 정도 더 놔뒀거든요. 자, 구성은 이거 1kg고요. 요거는 날개살하고 이 몸통살하고 모둠 해가지고 섞어놓은 게 1kg 10만원입니다. 야, 인내산에 거기다 흑사도니까, 와, 찰짐이 장난 아니에요. 빠르다. 아, 맞다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애하고 간을 좀 주셨어요.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여러분,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는 신선할 때 드시면 맛있습니다. 이거 삭힌 거보다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주문을 하실 때 애는 이게 물량이 있으면 서비스로 보내주고 없으면 이제 못 보내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홍어 파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저도 예전엔 홍어 애가 간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간이 아니라고 합니다. 홍어의 간은 이거랍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한 거는 술이랑 먹어야 됩니다. 오우야, 사사사. 애보다는 조금 더 살짝 더 단단한 느낌? 그리고 고소한 풍미는 조금 더 적긴 한데, 와, 담배가 오고 좋습니다. 자, 자, 자. 아, 애. 제가 말씀드렸죠. 홍어 애. 사랑의 자라고. 아, 어우, 야. 와, 오버라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쫙 부드럽게 들어오는 이 풍미가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아, 와. 와. 애는 이 홍어의 삭힌 특유의 맛이 안 나요. 신선할 때가 좀 빼가지고 진짜 아주 간이 안 된 연한 그 치즈 느낌. 부드러운 치즈 느낌. 버터와 치즈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이 귀한 흑산도 홍어, 많이 삭힌 흑산도 홍어를 좀 더 강한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샤브샤브를 해 먹을 거예요. 조개육수 국물에 달달한 배추하고 버섯도 넣어주고요. 그래가지고 이 홍어를 샤브샤브를 해서 먹을 겁니다. 여러분들 홍어는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더 이게 또 활발해져요. 쏘는 맛이. 일단 끓는 동안 좀 먹고 있어야지. 아우, 코. 이게 지금 코 상태 너무 좋아요. 쏴쏴쏴. 어우, 야, 혀를 딱 때린다, 어우. 어우, 야, 뼈 있는 부분인데, 가볼까요?
자,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. 국물이. 자, 바지락을 베이스로 한 시원한 국물 느낌에다가 홍어를 너무 많이 익히면 여러분들이 살이 풀어져요. 쫙 넣어서. 자, 오우야. 우와. 우와. 야, 대박이다, 이거. 웬만한 강도에 제가 코가 안 뚫리거든요? 오우야. 나중에 꼭 해드셔보세요. 대박입니다, 여러분들, 진짜. 와. 또 훈하게 바지락 향도 싹 입혀져가지고 굉장히 또 맛이 좋아요. 열이 살짝 가해지니까 홍어뼈도 되게 굉장히 잘 부드럽게 잘 으스러져요. 한잔하면서. 쏴쏴쏴. 아우, 이거지. 오랫동안 찾았던 맛을 찾은 것 같아요, 진짜. 왠지 이거 해먹을 생각하면서 맛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. 저는 여러분들 뜨거운 국물에 살짝 넣었다가 뭐 빼서 먹는 영상 비슷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갖춰가지고 샤브샤브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건 처음인데 두개국물 육수. 이것도 시원하면서 궁합이 또 잘 맞네요, 이게. 아, 이게 저... 와, 입 안 벗겨지는 느낌이에요, 지금. 와우.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즐기시거든요, 굉장히. 와우. 매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, 초보자분들, 제 영상 보고 도전하실 분들은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좀 먹을 수 있겠지.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을 겁니다. 이거 직접 먹어보기 전까진. 한 번도 안 쉬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드셔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. 야, 또 사루하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찰진 느낌 딱 살면서 기가 막히네. 좋아, 좋아. 와우. 어우, 야. 어우, 입이 아파, 막. 자, 그리고 얘도 살짝 익혀봅시다. 얘는 이거 잘못 끓이게 되면은 확 풀어져 버려요. 조심 다뤄야 돼요. 얘는 애 다루듯. 물 소금 살짝 넣어서 국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아우, 싱겁다. 소금은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. 바지락에 살짝 짠기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, 네. 좀 싱겁네요, 네. 와. 아, 거의 이거 미디움 레어인데? 조금 더 끓이면 좋겠는데, 아우. 야, 고소한 끝판왕. 이걸 넣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풀어지게 해갖고 애탕처럼 국물도 싹 그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홍어를 일단 담궈주고 밑에 있는 살 요것들 좀 넣어갖고 지리처럼 국물 한번 싹 내갖고 어우야. 오. 야, 이거 왜 맛있냐, 이거. 뭔데 맛있냐, 이렇게. 하긴 이게 뭐 조개 자체 베이스 국물 자체가 맛있으니까, 여러분들. 아, 어우야, 시원하면 어마어마한 배가 되는데? 어우야. 어우. 아쉬운 게, 한참 시금치 맛있을 텐데, 시금치도 싹 풀어, 시금치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텐데.
오우야. 아우. 쏴쏴쏴. 아우. 국물이 엄청나게 시원해졌습니다. 아. 아우,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. 이 살이 또 풀어져 버려요, 이렇게. 아, 사사사. 어, 코토. 오야. 아. 자, 여러분들,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끓는 물에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집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혹시나 홍어 매니아 분들이시라면 요 방법 꼭 이용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잡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흑산도 걸로 오늘 샤브샤브 맛있게 한번 잘 만들어 먹어봤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정말 진짜 홍어랑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앞으로도 홍어로 뭐 재밌고 유익한 영상 한번 많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